해가지고 밤이 깊어지면 어김없이 아하. 생각나는 후루짝짝 맛조금나면 하루의 피로를 싹 날려주는데요. 달걀 넣고 저 사진 뭡니까 서진경 씨? 어머니가 사진. 계란. 그렇지. 아 맛있겠다. 그러나. 어머니. 스매시 어머니. 이런 열연을. 어머니가 비싼데. 연기자죠. 그래서 요즘에는 파테크라고 해. 파테크. 파테크? 파테크. 집테크, 차테크도 아닌 파테크? 전국에 일어나고 있는 대파대란, 돈 아니 대파를 가진 사람이 승자다. 파 뜨거운 파테크와 아주 대파코인 열풍.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대파코인은 뭡니까? 혹시 파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대파코인이라고는 아세요? 대파코인은 들어봤어요. 파테크라고 들어보셨어요? 비트코인은 안 들어봤는데 파테크니까 파겠지. 재테크하고 합쳐지는 단어. 파를 사서 집에 화분에다가 심어놔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끊어서 먹고 또 자라면 또 먹고. 개그맨 남희석 씨도 SNS에 겸손치 못하게 대파를 일시불로 샀다는 글을 올려서 과소비를 난 게 아니냐는 우픈 반응을 얻었죠. 안정되면 돌아올게요. 파채 올림. 정육점 사장님이 고기를 사면 덤으로 주던 파채까지 잠시 실종되지 웃지 못하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I'll be back. 자, 때 아닌 대파 대란이 이유는 바로 이 천장부지로 오르는 대파값 때문인데요. 네. 올라도 너무 올라 급기야 이 주식 수익률보다 낮다며 우량주 대파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대파를 매수할 타이밍을 지켜보는 중이라는데요. 냉동보관으로 장기 투자를 추천합니다 하며 고점에서 관망 중이라는 누리꾼들까지 아주 적절한 비유가 감탄을 했습니다. 이게 참 해악입니다. 해악. 해악입니다. 해악. 자, 이렇게 시작된 슬기로운 대파 생활 파테. 심장이 벌렁거려요. 왜요? 너무 비싸니까요. 2,500원 했다가. 그러니까. 6,000원, 7,000원 하니까. 아, 나는 국내에서는 살 생각도 못하고 여기 망원 시장을 왔는데 망원 시장도 5,000원에 몇 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비쌀 수가 없어요. 판 살 때 손이 덜덜덜 떨려도 꼭 필요하니까 살 수밖에 없죠. 꼭 필요해요. 모든 요리에 들어가는 필수 아이템 대파. 음식에서 팥 빼면 섭하죠? 그럼요. 이렇게 좀 가격이 오르니까 좀 어떠세요? 많이 미안하죠. 누구한테요? 소비자들한테도 미안하고 파는 우리도 남는 건 없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람들도 그렇죠. 줘야 돼요. 우리도 가면 곧 파라 그러겠어요? 밥은 5,000원인데요. 파 한 단위 6,000원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파 줄 때마다 약간 떨리고 있어요. 아이고. 손이 떨려요. 그 다음 제 손도 떨립니다. 떨. 저게 한 집이 얼마야 지금. 손님들이 좀 파채 좀 달라고 막 찾거나 그러시는 분들 없어요? 찾으시는데 미안해서 요즘에는 물어보지도 못해요. 파가 너무 비싸니까 물값이 더 싸요 지금. 지난해 대비 4배 가까이 폭등한 대파값. 지난달 한 단에 만 원까지 가격이 올랐다는데요. 대형마트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촬영 날짜 기준 행사 중인 대파값이 무려 6,000원대. 야. 네, 금값이 된 대파 탓에 요즘에는 직접 키워먹는 게 대세인데요. 반려동물은 키워봤어도 이 반려대파는 정말 난생 처음이라고요? 이 쑥쑥 자라는 게 참 신기하죠. 반려대파 키우는 재미에 쑥 빠졌다는 이 영상 속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금방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자, 집에서 파를 어떻게 안녕하세요. 키울지 기대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계세요? 됐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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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좀 받아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애지중지 대파 키우는 아주 즐거움에 푹 빠졌다는 부부. 잘해야지. 그치. 여기다 좀 줄까? 우리 얘 대파한테 이름 붙여줄까? 파돌이? 파돌이? 예쁘게 잘 자라야지. 고마워, 잘 자라. 파돌아, 넌 쉽게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도 좀 쉽게 따라할 수 있을까요? 어 그럼요. 충분히 할 수는 없죠. 저희도 하는데. 쉬워요? 그 조금만 공간, 흙, 파만 있으면 아, 정말요? 뭐 낭만적인데? 알아서 쏙쏙 자라집니다. 네. 자, 파 한 단만 있으면 누구나 파테크 오케이. 눈물을 머금고. 한 뼘 정도. 아, 여기를, 아, 거기를 잘라주는구나. 잘라서. 아, 진짜 해봐야겠어요. 아, 요거를. 한 뼘 정도 잘라낸 뿌리를 흙에 심어주기만 하면 끝인데요. 아, 끝이에요? 이야, 이보다 더 간단할 수 있을까요? 진짜 간단하네. 어허. 근데 얘네들을 심을 때 너무 한꺼번에 심으면 얘네들이 서로서로 붙어서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너무 촘촘하지 않게 간격을 주면서 화분에 깊게 심어주는 게 포인트! 좀 깊게. 처음에 몰라서
얘네들 한 번에 그냥 다 똑같이 심었어요. 여유 공간을 안 주고. 그랬더니 그 사이에 곰팡이가 막 슬고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묻어있는 흙을 깔끔하게 털어내면 베란다 농사도 끝! 아우, 보기에도 싱그러워. 어느 정도 걸리면 파가 우리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나와요? 일주일에 한 번 물 주면서 2주일 정도만 되면 2주밖에 안 걸려요? 처음에 샀던 파 크기만큼 자라나요. 진짜요? 네, 파 한 단이 새로 생기는. 물 두 번 주면 끝이네요. 괜찮은데 이거? 뿌리가 썩지 않도록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신경 쓰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남은 대파는 먹을 양만큼 냉장실에 넣어 보관하면 2주 동안 끄떡없다고 합니다. 알뜰살뜰한 대파 활용 꿀팁 대방출! 신기하다. 대파 제가 심어놓고 이제 먹을 때 제가 필요한 만큼 하나씩 하나씩 잘라서 쓸 수 있으니까 따로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싱싱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아요. 적당히 먹으려면 두 번 정도 적당하고요. 세 번까지도 가능한데 세 번은 추천해드리고 싶지가 않은 게 세 번째 정도 되면은 팥꽃이다 그러죠? 그게 이제 피어나더라고요. 위에 봉우리가 생겨서. 씨앗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직접 키워 먹는 파는 맛도 두 배, 정성도 두 배라는데요.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꼭 대파 키우기에 도전하셔서 맛도 잡고 돈도 아껴보세요. 화분 가게가 장사 잘 되겠네. 자, 여기서 잠깐. 집에 화분이 없다면 그래도 이 반려대파 키우기 어렵지 않아요. 페트병으로 닭 5분이면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작은 텃밭 참 쉽죠. 좋아.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갈아줘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물을 매일 갈아줘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두면 하루가 다르게 쏙쏙 자라는 제 대파 보이시나요? 정말 잘 자라줘서 너무 기특하구나. 잘 자란다. 자, 연일 고급 행진 중인 대파가 대파 경매 준비로 분주한 서울의 한 시장을 찾았습니다. 자, 경매가 끝나고 주인을 찾아가는 대파. 오늘 경매는 과연 어땠을까요? 좀 안정이 돼야 될 텐데.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오늘 경매가 어떻게 돼요? 최고 오늘 54,000원 나오고요. 제일 하품은 12,000원까지 나왔습니다. 비싼 적은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비싼 적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양들이 워낙 들어온 양이 작고 올해 한파 때문에 많이 망가져서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대파 반입량은 36,000여 톤.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절반 이상 줄었는데요. 이 공급 과잉으로 대파값이 폭락한 이후 재배 면적이 줄며 올해 대파 출하량이 대폭 감소한 것입니다. 그랬군요. 많이 키우지도 않는구나. 이거요, 봄파가 나와야 돼요. 봄파? 4월 한 말이 돼야 한 봄파가 좀 나와야 한 달 조금 가격이 죽지 않을까 싶으네요. 지금은 전라도에서만 나오잖아요, 파가. 근데 4월 말이 되면 점점 서울 쪽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다른 작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우스거나 이제 봄파가 나오는 거예요. 국내 겨울 대파 주산지인 전라남도 신안과 진도. 올겨울 한파로 작황이 좋지 않아 출하가 줄어든 탓에 팥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봄 대파 출하 지역이 확대되면 가격 역시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네. 조만간 봄 대파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채소 대파. 좋은 대파 고르는 법 놓칠 수 없겠죠? 채널 고정! 잠시 듣고 가실게요. 정보 너무 좋다. 하나 이런 게 좋은 거죠. 이거? 이파가. 흰대가 이렇게 부분이 많아. 흰대가 좀 많은 게 좋은 거죠? 한대 분에 많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짧은 거는 좀 저기 하지. 25cm, 한 30cm 정도 되면 파 좋다라고 생각을 딱 봐도 좋아 보이는데? 대파의 흰 줄기에는 사과보다 5배 많은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인 팔뚝 정도의 길이가 좋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아요. 대한민국에 부는 파테크 열풍. 하루빨리 대파 물가가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